누구보다도 순결하게 신의 의지를 받들어야 할 천사가 죄악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타락천사라고 부릅니다. 하얀 도화지에 먹물이 가장 잘 물들듯이 타락한 천사는 급속도로 흑화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하늘에서 추방되어 밑으로 떨어집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타락천사와 그들의 죄악이 인류 역사의 시작 전부터 존재했다고 믿었고 타락천사는 악마, 즉 사탄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데 사실 바로 이 불완전성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 종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화, 종교에 등장하는 다양한 타락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저서에 등장하는 타락천사입니다. 그는 천사였던 시절 모셨던 벨제부부를 따라 하늘에서 떨어져 지옥의 타락천사가 되었는데 그 대가로 날개 한쪽이 떨어지고 오로지 붉은 날개 한 개만을 갖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와 보좌관들을 설득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모두 추적하게 만들었는데 마법사 야네스와 잠브레스가 모세와 싸울 때 악마의 마법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의 물기둥에 갇혀 익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베제시부는 홍해에 봉인되었으나 벨제부부는 그가 준비되면 언제든 정복을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슬람 코란에 언급된 두 천사로 사람들에게 마법을 부리며 온갖 기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스스로 육체적 욕망을 부여받았고 조우라라는 인간 여성의 첫눈에 반해 그녀에게 천국에 오르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하며 친해지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우라와 술을 마시면서 놀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하루트와 마루트는 천사와 인간이 술을 마시며 노는 모습을 들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목격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순간 하루트, 마루트와 하늘을 이어주는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는 천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타락천사가 되었습니다. 유대 신화에서 나오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그의 역할은 죄의 길로 유혹당하는 인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으로 욕정에 이끌리는 자들에게 따끔한 불의 심판을 선사합니다. 또한 달의 운행을 관장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각종 마력술, 흑마술에 등하다고 합니다. 보는 대상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안의 소유자라서 민간에서는 사리엘의 이름을 적은 부적을 지니면 사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요소 때문에 사리엘은 일반적인 천사보다는 타락천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에 등장하는 타락천사로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소개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막의 악마로 불리며 예루살렘의 산악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7개의 머리, 14개의 얼굴, 총 12개의 날개가 달려있다고 묘사됩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16장의 아자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대속주일, 대제사장은 제물로 쓸 염소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야훼를 위한 제사에 사용하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어 백성이 죄를 짊어지게 한 다음 아자젤에게 보낸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의 아자젤은 천사였을 때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불평했습니다. 이에 신은 아자젤에게 육체적 욕망을 부여한 다음 땅으로 내려보내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추락하게 된 아자젤은 머지않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벨리알이란 지옥의 대왕이며 솔로몬이 규정한 70이 악마 중에서도 유명하고 강력한 악마입니다. 원래는 역천사였으나 루시퍼의 반역에 동참하였다가 천국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유대교 문헌에서는 벨리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원수들의 천사 벨리알을 악의 구덩이로 만드셨으니 어둠이 그의 영역이고 그의 조언은 악함과 죄의식을 불러오라는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영혼은 파멸의 천사들로 어둠의 법칙을 따라 걷는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들의 욕망뿐이다. 또한 영혼이 끊임없이 방해될 때 주님은 그 법에서 떠나게 되고 대신 벨리알이 와서 그 법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은 빛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벨리알은 이집트 사람과 함께 어둠 속에 머물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때가 되어 구원자가 오면 천사들이 벨리알의 영혼을 묶어서 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두마는 이집트의 타락천사이자 지옥의 왕자입니다. 유대교 서적 조아르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파괴천사가 따르고 1만 2천 명의 무수한 수행원들을 이끄는 지옥 악마의 수장이며 이들 모두 죄인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그는 한때 이집트를 수호하는 천사였는데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계곡인 게헤나로 추방합니다. 거기에서 주마는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고 세 명의 멸망의 천사가 그를 따르게 됩니다. 불타는 막대나 불타는 검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온몸에 수천 개의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마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네필림은 인간과 천사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타악천사로 알려집니다. 천사가 인간에게 욕정을 품어 관계를 맺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필림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이에게 경멸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경인 에녹서에 의거하면 이들은 신장이 무려 1350cm에 달하는 거인들이었으며 처음에는 동물들을 잡아먹다가 다 먹어치워서 먹을 동물들이 없어지자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들끼리도 잡아먹어서 지상은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한 신이 이들을 없애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서적 주빌레스에 등장하는 타락천사로 인간을 유혹하고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신의 징벌을 대신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필림의 우두머리로 묘사되는데 정작 마스테마 본인이 네필림인지는 모호합니다. 신이 홍수로 모든 악마를 몰살시키려 할 때 마스테마는 자신이 악마의 10분의 1을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부 악마들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았고 그것으로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악마 샤이탄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타락하기 전 아자질이라 불리는 고위천사였는데 지구의 이교도들을 교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숭배하던 이블리스는 신에게 목숨을 바치는 신앙심과 충심으로 신의 왕좌에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신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고 모든 천사에게 아담 앞에서 엎드리라고 할 때 이블리스는 불에서 창조된 자신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천박한 인간에게 절을 하냐며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신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지닌 채 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후에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악의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슬람 회화에 나오는 이블리스의 얼굴은 주로 검게 묘사되는데 이것은 그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천사입니다. 암울하고 파괴적인 의무를 지닌 천상의 일원으로 죽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브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의 정체가 바로 사마엘로 그는 이브를 설득하여 금지된 과일을 먹게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신은 몹시 진노하였고 사마엘과 그가 심은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덕에 사마엘은 타락 천사들의 우두머리 12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으로 묘사되며 최고의 악마인 사탄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의 악마이자 지옥의 왕으로 가장 대표적인 타락천사입니다. 과거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를 통솔하였으며 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영광에 너무 깊이 도취한 나머지 자신이 신이 되고 싶다는 야심과 교만 그리고 되지 못한다는 악한 반항심 탓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분노한 하늘의 힘에 부딪힌 루시퍼는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고 타락천사가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반역지옥 나락의 밑바닥인 대지의 중심에 도달하면 루시퍼가 거대한 얼음 속에 갇힌 날개를 퍼덕이고 있으며 얼굴은 세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고 일그러진 뺨 위로 피의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설명합니다. 즉 절대자의 자리를 넘본 그의 교만은 자기 자신을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야 말았습니다.